안녕하세요. 한정배기 하시네. 구속의 필요성은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로버트 할리의 경우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한국 내에서 거주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봤을 때 황하나는 자신의 그 범행을 피하려고 했던 정황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발부되지 않았을까.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증거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별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지만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내지는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죠.